이 집안에서는 딱 한 사람만 조심하면 돼. 우리 형님. 인자하신 분인 것 같은데. 인자하긴.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. 무서워요? 생긴 거에 속으면 큰일 난다니까. 머리는 더럽게 좋은데다가 연기는 배우인 나보다 더 잘해. 식구들 앞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니까. 두고 보면 알아, 내 말. 앞으로 내 쪽으로 붙어야 돼요. 동석. 아, 깜짝이야. 여기서 뭐 하나? 아니 뭐 그냥 나중에 봐요. 실없는 사람 같으니라고. 차 들어요. 아, 예. 왜요? 내가 불편해요? 네? 네? 아니요. 불편하긴요. 음식은 어땠어요? 아주 맛있었습니다. 앞으로 고민거리 있으면 주저 말고 나한테 의논해요. 고맙습니다. 앞으로 나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? 네? 아, 예, 그럼요. 그럼 한 가지만 하면 돼. 말 조심. 듣고 삼켜버려야 되는 말. 들었으면 반드시 정성껏 들음 표시를 내야 되는 말.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어쩜 그렇게 인상이 해맑아요? 감사합니다. 처음도 아닐 텐데 꼭 첫 결혼하는 사람 같아. 볼 꼴 못 볼 꼴 이미 봤을 거고 웬만한 건 다 알 만한 나이 아니에요? 이 집안에서는 딱 한 사람만 조심하면 돼. 우리 형님.